저희 인사 부탁드릴까요? 둘, 셋. Ready for you. 안녕하세요. 권선입니다. 안녕. 안녕. 오랜만이에요. 같았지가. 오랜만이에요. 미리슬라비다. 혹시 방금 공개된 저희 노래 들어보셨나요? 다들 어, 커졌다. 뮤비 봤어요? 뮤비 본 사람. 뮤비. 나 아까 했잖아요, 브이라이브. 그때 일단 우리가 오기 전에 한 시간 있으니까 그 사이에 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어. 뮤비 보고 그 소감도 다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어. 오케이. 언니가? 아, 숙제 줬어, 숙제. 어. 잘했네. 야. 그래서 보셨나요? 있을 거야. 소감을 한번 들어봅시다. 미아 언니가 숙제를 소감. 내줬다고 하니까 숙제도 해볼까요? 우리는 안 본 멤버들도 있고 본 멤버들도 맞아. 있잖아요. 맞아. 지금 안 본 멤버들이 누가 있죠? 저 아직 안 봤어요. 안 본 멤버들. 언니 봤어요? 나 한 번 봤어. 봤어? 아까? 아까. 원래 10시 6시 퇴장지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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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안 봤어. 떨려. 안 왜냐면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보면 기절한대요. 야, 너무 예쁘대. 어, 이번 앨범 너무 좋대요.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Like It Hot은 어, 저희가 선곡한 노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더 긴장이 됐기도 하고 맞아요. 기대도 됐고 저희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뭔가 아 이번에 우리가 우리의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간 곡인데 만약에 사람들이 안 좋아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맞아, 맞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한 오늘 100번은 물어볼 것 같아. 여러분 어땠어요? 일단 어땠어요? 일단 어땠어요? 그래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수록곡들도 저희가 처음으로 작사를 했잖아요. 레나랑 서령 언니랑. 처음에는 이제 다른 멤버들한테도 이렇게 가사를 써봐라 했는데 어려워. 어, 어려워. 너무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 그 멜로디에 맞춰서 가사를 쓰고 그 노래 분위기에 맞춰서 가사를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레나랑 서령 언니는 써 이때까지 조금씩 써왔기 때문에 약간 저희보다는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나와 서령 언니의 의견도 많이 들어갔고 맞아요. 이번 앨범 자체가 아예 우리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갔죠. 여러분은 수록곡 중에 어떤 노래가 제일 좋으세요? 궁금해요. 다 뮤비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아직 앨범 안 뚫고 있는 노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 아직 공개된 지 한 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한 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아마 아니면 그루들 중에서 안 들어본 사람들도 계실 테니까 멤버들 중에서 수록곡 뭐가 제일 최애인지 다들 추천을 한 번씩 해주면 어떨까요? 좋아. 타이틀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러면 소소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응? 아, 저는 당황했다. 아 근데 소소는 미리 말했지 않아? 저 한 며칠 전 며칠 전에 라이브 할 때 팬분들 물어봤는데 제가 Burn 제일 Burn 제일 좋다고 맞아요. 근데 Burn 너무 좋아. Burn 들어보신 분 계실까? 아니 우리 알고요. 우리는 한 3개월? 4개월 내내 들었지. 맞아. Burn 너무 좋아. Burn 그거 라이브 하지 마. 네. 이제 기계음 라이브 하지 말라고. 번도 좋아. 근데 번은 이제 좀 특이한 게 약간 유닛 느낌이잖아요. 저랑 서경 언니랑 소소가 이제 녹음을 안 했는데 왜냐면 이번 번은 약간 랩 비중도 많고 맞아. 보컬 비중도 많다 보니 약간 이제 메인 분들을 모아서 녹음을 한 곡이기 때문에 맞아.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뭔가 번은 나랑 애니는 랩 파트로 했는데 진짜 제대로 랩을 하는 느낌. 맞아.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맞아. 없었잖아요. 약간 랩이어도 조금 약간 뭔가 싱잉 랩 같은 느낌. 뭔가 귀여운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 번에서 랩은 뭔가 되게 진짜 정말 래퍼의 진가를 보여주는 느낌. 우리가 괜히 아니다. 래퍼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 근데 둘 다 너무 잘했고 난 그 부분 너무 생각나. 이젠 내 안에 진짜 좋아. 나 미안이 그 나? 뭐지? 태워버리고 싶은 걸인가? 그 태워버리려 해. 태워버리려 해. 아니 그냥 태워.
버리려 해. 너무 귀여워. 재밌다. 맞아. 다음 성형사는? 추천. 나는? 나는 이아이아오랑 아이싱. 처음에 녹음본을 이제 저희한테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달 받았을 때부터 잘했다. 맞아, 아이싱도 저희가 선택해서 하고 싶다고 녹음을 한 노래기 이번에 수록된 노래기 때문에 뭔가 그게 제일 먼저 이거 하자라고 했잖아. 아이씨, 맞아요. 맞아. 할 때보다 더 먼저 골랐어. 아이씨 무엇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노래 고르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때 엄청 많은 노래를 듣고 다들 좀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아이싱 듣자마자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킵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수록곡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 네, 저희가 수록곡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뭔가 나는 아이싱이 들어간 게 좋았던 게 약간 우리가 이때까지 앨범에 정말 제대로 된 발라드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정말 진짜 그냥 찐 발라드가 별로 없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나는 이번 앨범에서는 약간 좀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는 앨범이기도 하니까 뭔가 이번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안 해봤던 느낌들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맞아. 발라드를 저희가 넣고 맞아. 싶어서 이번에 아이싱을 수록을 했죠. 아이싱에는 으타 으타 해도 맞아요. 맞아. 특이한 가사가 있잖아. 랩이 이거 아이싱의 마지막에 랩 파트 있는데 거기에 랩 일본 가사가 있어요. 미아도 가사 썼다! 썼다! 아, 그 부분만 썼다! 그래서 저는 아이싱의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서령이 버튼데 뭐였지? 어디죠? 그 내 제일 좋아하는 그 어디 부분? 2절 시작할 때 거기 한번 불러주면 안 돼? 다른 님 머리치는 억울함 왜 화를 내기보단 차분나 널 유지하려 애쓰는 내 모습에요 시즌 지쳐버렸지. 와우! 와우! 잘했다! 맞아, 아이싱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저희 추천은 이렇게 두 곡입니다. 이아이아오는? 이아이아오? 왜 이아이아오? 왜 이아이아오를 골랐는지. 이아이아오는 일단은 그 후렴구가 계속 기억에 나고 그리고 약간 좀 제일 재밌고 편하게 부르는 것 같아. 맞아. 부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이거 한번 들으면 잊을 순 없을걸요? 맞아요. 그래서 다 중독되라 하고 있어요. 그 노래 시작할 때 성형사는 파트로 시작하지.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하이하오 뭐 멤버의 생각나는 곡은 뭐예요? 하면 이하이하오 성형사는 그런 이미지, 성형사는. 아까 석영 언니가 이아이아오는 뭔가 들으면 계속 귀에 맴돈다고 했잖아요. 맞아. 근데 멤버들이 이아이아오 녹음하고 나서 계속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계속 이아이아오가 계속 떠오른다고.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곡 속에 그걸 썼거든요. 이아이아오. 그래서 아마 들은 당신도 분명 이 노래 흥얼거리고 진짜 모른다. 이아이아오. 그거가 아마 들은 사람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오가 많은지. 맞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번이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처음에 녹음하기 전에 번의 약간 완곡을 처음에 들었었는데 그게 원래 노래가 좀 더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노래 자체가 너무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다 들려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살짝 아쉽고 근데 인트로 느낌이니까 맞아. 살짝 그 부분 그 정도만 보여주는 게 근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분들께서 되게 느낌도 그렇고 좋다고 애니 OST 같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되게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확실히 난다는 뜻인 것 같아서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좋아 좋아. 그럼 좋지. 호소력 짙은 음색이 매력적이래요. 맞아요. 근데 나는 버니 오케이 이건 내 차례니까. 너 아직. 그럼 민주 씨는 민주 언니는 어떤 곡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저도 버니인데. 와 버니 인기 많다. 인트로 곡인데 심지어. 왜 그래? 왜냐하면 저는 이 노래가 정말 좋았던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보컬 메인 보컬들과 메인 래퍼들이 이렇게 녹음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명이 되게 잘 나온 느낌. 자기의 매력을 다 보여주는. 냈다 다른 느낌으로 녹음이 된 것 같아서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팬분들도 애니가 그렇게 파워 랩핑 하는 거 처음 보셨나요? 맞아 맞아. 오 맞아요. 저는 맞아. 솔직히 벌 선택한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앤언니 랩 때문이에요. 왜냐면 저는 앤언니의 랩하는 보이스를 좋아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긴 랩이 많이 없어서 좀 항상 아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저 벌은 때 같이 녹음을 안 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맞아. 모르고 있다가 아쉬웠어. 이제 모니터용으로 날라왔을 때 그걸 듣고 야 근데 이거는 다 잘했지만 이번에 앤언니가 진짜 미쳤다. 앤언니가 랩을 진짜 잘했고 저는 앤언니가 랩을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애니 봐봐. 반했어. 부끄러워. 부끄러워. 애니 봐봐. 나 얼굴 빨개지지 않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빨개지고 있잖아. 아 진짜. 얼굴 번하고 있다.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앤언니가 앤언니 노래하는 보이스도 좋지만 랩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번을 듣고 이걸 그거, 시작으로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야? 그 Like It Hot의 애니 파트에 아니 나는 알아 있잖아. 아~ 근데 저희가 아니, 그거를 나는... 맨날 따라 부르는데 아니 나는 알아 아니 나는 알아 아니 나는 알아 아니 나는 알아 아니 나니 아니 나는 알아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알아 한 번도 성공한 적 나는 나는 알아 아니 나는 알아 어 잘한다 됐다 어 그래 못해 잘하는데? 잘했어요. 그랬어요. 랩 파트 너무 부럽대요. 아 솔직히 기억나는 가사 있으면 지금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다. 저 지금 그거 제일 좋아해요. 맨 마지막. 아 진짜. 태워버릴... 아 이건 언니. 아니 근데 나 미안. 르르르 짜라짜라짜라짬부터 해줘. 거기 나는 밤과 고통 속에 난 이제 깨달았어 We let it burn 속에서 내 가슴을 새긴 건 마지막에 오시냐 왜 마지막에 안 해요 야 왜 도망가 얼굴 빨개졌어 어떻게 애들 빨개졌어 빨개졌어 어제 애너니 순하시대요 아 진짜 오늘 개복치 같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미아 언니 나 추천해줘 나는 I Can Breathe랑 스테리네 근데 그거 알지 미아 새로 언니 선택했다. I Can Breathe 처음 딱 들었을 때부터 난 이거 했었어 왜냐면 이거는 뭐 나 멋있잖아 아 멋있다고 나는 아마 지금까지 우리 노래 했던 중에 나의 제일 어울리는 노래 같다고 생각해. 언니한테 언니가 소화하기 제일 쉬운 나. 그래서 여기 이 솔직히 이 노래 비하인드가 있잖아요. 저희가 타이틀 고를 때 타이틀 후보가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 근데 I Can Breathe도 사실 타이틀 후보에 있었어요. 그 타이틀로 맞아. 정해서 직전까지 타이틀로 되려고 하다가 맞아. 저희가 바꿨죠. 저희가 아 끝까지 다퉜죠. 그 Like It Hot과 I Can Breathe 할까 저희들끼리 맨날 연습실 모여가지고 그래 I Can Breathe 하자. 그래갖고 몇 시간 뒤에 근데 Like It 낫지 않을까? 또 다음날에 아니야 우리 생각도 I Can Breathe인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다가 아니야 Like It인 것 같아. 계속 그랬어요. 계속 데모 버전 들으면서 야 이제 각자 이제 침대에서 들어 혼자. I Can Breathe 나왔어. 이제 내일 I Can Breathe가 왜 나온지에 대한 이유를 좀 생각하고 그 다음날 와서 멤버들한테 아니 근데 이번에 우리가 좀 이러저저저 하니까 I Can Breathe가 좀 낫지? 이러면 또 밤에 들을 때랑 여기 가서 들을 때는 또 달라. 맞아. 지금 들으니까 Like It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I Can Breathe도 너무 이제 타이틀로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 전체가 그래서 저희가 아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아예 서브로 우리가 해버리자 이러면 이제 Like It 하시랑 I Can Breathe를 이렇게 딱 했죠. 팬분들이 진짜. 더블 타이틀 곡으로 활동해 주지. 더블 타이틀. 그래서 저희 정말 열심히 고민한 앨범입니다 이번 네, 앨범. 맞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왜냐면 오래 기다려주셨으니까 기다려준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맞아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I Can Breathe 더블 타이틀은 한번 네 고민해볼 네. 네. 잘 모르겠지만 우리 룰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힘써보자. 해도 돼요? 진짜요? 뭐야? 나 Like It 한.
봐봐요. 아, 봐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봐봐요. 아, 라이키타. 라이키타. 아, 라이키타. 라이키타. 그거 말고? 아니, 또 실수할 뻔했다. 그거. 아, 셀리나의 이유도 물어봐줘. 셀리나. 셀리나에서 왜 좋아? 왜 좋아요? 왜냐면, 노래. 노래를 이번에 앨범 어떤 노래 하고 싶을 때 그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때 내가 그냥 우리 멤버가 그냥 노래하는 걸 듣고 싶다고 해서. 아, 맞아요. 맞아. 그래서 스텔나이즈 랩이 없어? 랩 같은 랩은 뭐? 나 했는 줄 알았어. 랩이 없어. 스텔나이즈. 아이싱은 다 애도가 있는데. 아, 나 약간 랩도 쳐도 되는지 뭔지 좀 모르는데 근데 일단 노래 메인 노래잖아. 맞아요. 스텔나이시. 그래서 뭐 멤버들이 노래하는 느낌 분위기 잘 들을 수 있는 노래니까 좋아. 맞아. 언니 얘기했었어. 멤버들이 노래할 수 있는 노래를 완전 보여줄 수 있는 노래로만 할 수 있는 노래. 아, 곡. 그렇지. 맞아 맞아. 그래서 좋았지. 그렇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앤 언니. 앤 언니로 가보자. 그래. 내가 진짜 누가 얼마 전에도 지인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번 앨범 중에 가장 좋은 곡이 뭐냐고. 근데 이전까지는 내가 제일 좋은 곡을 꼽을 수가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되게 힘들어. 못 뽑겠어요. 다 뭔가 매력 있고 뭔가 좀 색다른 느낌들이어가지고 그리고 한 곡 한 곡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좀 노력을 많이 정성을 많이 부었다고 해서 그래서 더 애착이 가. 이번 맞아. 앨범 자체가 그래서 나 아까 뭐 아까 그 어떤 노래 좋아요 질문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 아까 그렇게 두 곡 말했지만 그 한 곡 다 느낌 다르잖아. 맞아요. 다 다르니까 약간 일어났을 때 뭐 열심히 하고 싶을 때 아~ 자고 싶을 때 뭐 그런 장 그때 듣고 싶은 상황마다? 그래서 하나 걸릴 수가 없어. 아~ 뭐 어려워. 열심히 하고 맞아. 싶을 때 듣고 싶은 노래는 뭐예요? Burn. 나령 언니 골랐나? 설현 언니 골랐죠. 언니 Burn이었어요. 아 그래요? 전 뭐야 언니 골랐어? 아 그래 나 골라. 아 미안. 고르겠다. 근데 저도 앤 언니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진짜 못 고르겠어요. 왜냐면은 하나하나 애착이 가는 이유가 다 있어가지고 뭔가 우위를 가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생기면은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네. 어떡해, 우리 앨범 다 줬네. 아 그리고 아 그러면은 이렇게 각자 좋은 노래를 한 번씩 선택을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너 진행 잘한다. MC야. MC 둥입니다. 좋아요. 아, 오늘 이렇게 한 개씩 선택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이야기를 안 하면 섭섭한. 이걸 했죠. 뭐 바로 라이키탄 안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아 근데 좀 놀라운 사실 지금 한 개씩 고르지 못한 멤버들 제외하고 한 개씩 다 골랐잖아요. 아 라이키탄이 없구나. 맞아 라이키탄이 없어요. 라이키탄은 정말 그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하다. 맞아. 제가 아까 분명히 라이키타 포함해서 골라달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이키타 그러니까 라이키타를 하면 팬분들께 너무 식상한 대답이 될 수 있으니까 다 다른 거 골라달라고. 그리고 일단 타이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라이키타 좋아서 타이틀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맞아.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고민해서 골랐는데 그럼 이제는 뭔가 이유를 말해야 될 노래 아니에요? 이유를 말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곡씩 추천을 해드리면 이제 한 번씩 들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사실 저희가 라키타스 타이틀곡이니까 사실 저희가 굳이 추천하지 않으셔도 아 추천해드리지 않아도 한 번씩 다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맞아요. 저희 스트리밍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큰 그림 그러면은 라키타스를 왜 골랐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라이키탓이 왜 타이틀이 됐는지 멤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여서 타이틀이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라이키탓? 일단 저희가 아이캔브릿이랑 라이키탓 중에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는 저희가 오랜만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좀 그 전이랑 다른 컨셉의 무드를 보여드리는 게 맞나 해서 아이캔브릿을 골랐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동안 조금 밝고 희망차고 말랑말랑한 느낌의 노래를 보여드릴 때면 이번엔 조금 더 다크한 무드를 보여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공원소녀의 느낌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갑자기 너무 바뀌어 버리면은 당황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런 느낌에서 조금 더 발전된 건 라이키탓이 아닐까 해서 라이키탓을 골라서 그냥 저희 앞으로 방향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공허선의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서 거기서 발전시키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여기서 트위스트를 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가 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걸로 진짜 논쟁을 많이 했어 우리끼리. 맞아요. 라이키탓이 되게 근데 이제 처음에 타이틀 후보곡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라이키탓을 좀 밀었던 멤버가 저랑 레나예요. 맞아. 저랑 레나가 정말 힘겹게 싸웠습니다. 이제 맞아. 너무 타이틀 후보라고 하면은 즉 다른 곡들도 타이틀감이었기 때문에 맞아. 되게 의견이 많이 나뉘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라이키탓 굳건히 지켰네요. 우리 처음으로 밀었어요. 그 약간 열 곡 중에 탑 3까지 끌고 온 멤버들이 이 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애들이 계속 밀었어. 나는 슬픈 것이 있어. 진짜 에너지가 정말 밀었던 곡은 타이틀이 안 되고 그건 저거 여기 앨범에 없어. 수록이 아예 안 돼가지고 가끔씩 혼자 맨날 가이드 들으면 따라 아니 나도 없어졌어. 나도 계속 전부터 아 맞아 그건 좋아. 오케이 시시시 아니야 이거 예의가 아니야. 그치 그치. 그래서 정말 되게 노래가 전부 다 느낌이 달랐지. 맞아. 그래서 뭔가 라이키탓이 기존의 저희의 약간 몽환적인 그런 이미지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인 것 같아서 라이키탓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흑 부분에 딴딴 따단딴 따단딴 딴딴 그 부분이 너무 꽂혀가지고 아 진짜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었었거든요. 맞아, 맞아요. 왜냐하면 뭔가 곡 진행이 뭔가 예상대로 가지 않는데 또 그게 이상하게 가는 게 아니라 되게 특이하고 신선하게 좋아가지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좋다 하고 랄랄랄라 키탓 이 부분도 계속 생각나고 해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라이키탓 들었을 때 레나가 얘기한 그 부분이 한 번 들었는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노래는 한 번 들으면 좀 외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딴딴 따란딴 이게 계속 맴돌고 그리고 뭔가 저희가 무대에 섰을 때 그 파트에 안무가 어떻게 나올지가 그려져가지고 이 노래로 무대를 하면 멋있겠다 생각해서 거기에 투표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들도 이제 뮤비 봤으니까 안무가 완전 궁금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 너무 안무 너무 힘들어. 제가 티저를 봤는데 약간 안무가 거의 다 나온 느낌이더라고요. 아니 여러 그 군무신 있잖아요. 우리 그 뒤에 액자 만들어서 했던 거 그게 여러분 마지막 신 거의 마지막 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군무라고 하니까 얼굴이 안 나올 줄 알고 진짜 되게 그 도시락 아~ 그 돈가스 도시락 맛있게 먹고 맛있게 꿀잠 자고 아 군무가 딱 가고 뮤비를 봤는데 그게 얼굴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심지어 그거 그거 저희 다 타이트하게 얼굴 한 번씩 닦거든요.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뮤비 보고 이를 이러는데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맞아요. 아, 궁금하다 아직 안 봤거든. 그래서 지금 몇 시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빠르게 라이키탓 안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맞아. 저 솔직히 말하면 이번 안무가 제일 역 지금 이때까지 냈던 앨범 중에서 제일 힘들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아 저요. 아 근데 팬분들 아, 내가 안 들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다고 여기 말씀을 많이 이게 막 그러니까 진짜 와 힘들어 죽겠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그러니까 라이브를 하기에 벅차다. 아, 맞아. 맞아. 라이브 하기에 너무 벅차고 힘들고 숨 쉴 데가 없다 이거예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진짜 연습할 때. 에 좀 가성이 이번에 좀 많아가지고 맞아요. 아마 라이브 더 조금 더 힘든 것 같아. 와, 그래서 라이브 연습할 때 재밌었어요. 웃을 일이 많았죠. 저희끼리 라이브는 아, 즐겁게 잠시만. 했습니다. 아 그거 얘기하고 싶다. 어, 그거 소련 언니 안 돼. 아 어제 연습인데 뭐 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저희가 이제 안무를 추면서 이제 핸드 마이크도 연습을 해봐야 되고 그냥 마이크도 연습을 해봐야 돼서. 이제 서령 언니랑 몇몇 멤버들이랑 마이크 핸드 마이크를 이제 들고 라이브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언니가 안무를 하다가 처음에 우와 아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해야 되는데 언니가 습관적으로 우와 아
이렇게 돼. 일단 안무가 이거거든요. 손을 맞아요. 뻗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서연이가 그렇게 하고 진짜 웃음 참기예요. 한 명이 심지어 인트로잖아요. 인트로부터 터져버리면 피해가 다 망하는데. 그 장면이 혹시 뮤비에 이 안무 장면 나왔나요? 나와. 정확히 나와. 진짜 나와. 아, 그래? 하고 있어. 그러면 하고 아마 있어. 아실 거예요. 제가 그 동작 할 때 왜 마이크를 그래. 바꿔야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아유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에 안무가 약간 양손 쓰는 게 많다 보니까 맞아. 아무래도 솔직히 핸드 마이크를 쓰기엔 좀 어려운 안무라서 계속 손을 바꿔가면서 안무를 하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는 미연이 랩 파트 때 세 명이 먼저 출발하잖아요. 맞아요. 거기 그 안무 그거 나왔어요. 아 그래요? 나왔어요. 언니 랩 파트 안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말하면 안 돼. 그게 누군지 말하지 마. 아, 그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좋다고요. 그렇다고요. 근데 아니 왜냐 방금 댓글에 여기 블랙아웃처럼 나눠서 추는 게 좋았어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그거 내가 짰다. 내가 말씀하신 줄 알고 딴 블랙아웃 내가 짰다. 아 블랙아웃? 아 깜짝이야. 아우 나는 뭐가 블랙아웃 그게 효과인 줄 알았어 이름이. 그것처럼 막 따라추는 게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아, 그리고 저는 이번에 소소 언니 오랜만에 같이 했잖아요. 맞아요. 준비하면서 어땠는지 궁금해요. 빨리 얘기해봐. 얘기해봤어. 얘 우는데? 아니야. 울지마 울어. 아니야 울었다 애도. 빨리 얘기해봐. 은경? 어땠어? 일단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이렇게 다시 해서 좋은데 또 이렇게 다 같이 의견내는 거 처음이니까 어렵고 그치. 맞아. 어렵고 우는데? 야 소세 이쯤 되면 아 진짜 우는 같은데? 우는데? 뭐 울어줘라 울어! 내 진짜 우는데? 오빠 울잖아! 저 글리터야. 아니야 글리터. 여기 너무 예뻐. 글리터야. 아니, 예쁜 글리터네. 아닌가? 눈물이라는 글리터네. 우는 줄 알았어. 눈물이라는 글리터. 아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좋아해 주시면 좋겠어. 좋아해 주시면 있어요. 맞아. 아니 그 뮤비 그 티저에서 나왔는데 그 민주가 그 카메라 치는 그 신 있잖아. 거기서 우리 촬영할 때도 너무 신나게 했잖아. 근데 그거 연기가 아니라 그냥 진짜로 재밌어서 재밌는 모습이잖아. 너 대박이야.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 뭐. 근데 언니 그거 알아? 그 타이밍 멈추면 다들 재밌을 것 같아. 아, 진짜? 진짜 야, 다 대박이야. 그 코드를 미아가 아니라 그냥 미아우지 하루가. 아 표정이? 그냥 하루가였어. 맞아. 아, 저희 진짜. 그 장면은 알아요. 알아? 그게 약간 우리가 행복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신나. 네. 아 그거는 진짜 진심인 거지. 민주 언니가 너무 잘하지 않았어? 네. 맞아. 그 무거운 카메라를 한 손에 들고 세우면서 그거 한번 찍고 원샷 원킬로 그, 끝내는 맞아, 거예요. 진짜. 약간 민주가 무거운 카메라 이렇게 하나로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이렇게 보세요. 아,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잘해 진짜. 그 돌잔치 사진 작가님 말.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애기들로 그리고 원샷 원킬로 그리고 언니가 평소에도 사진 잘 찍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아 알맞은 역할이 같아. 얘 칭찬하니까 부끄러워하네. 맞아요. 아니 처음에는 감독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가 찍은 사진이 잘 나오면 그걸 소스로 쓸 수도 있다고. 너무 긴장이 되잖아요. 잘 그러면 잘 찍어야 됐나? 이러고 처음에는 솔직히 두 손으로 정말 정성껏 찍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그림이 재밌게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씨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찍는 척. 사실 내 눈은 카메라 렌즈 없었어. 카메라 밖에 있었지. 이렇게 잘 나왔어 잘 나왔어. 그게 아 그게 정말 재밌었어. 우리 뮤비 유닛 나눠서 찍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차 자동차 씬 멤버들 너무 궁금해. 어떻게 찍었어? 맞아. 어떻게 찍었어요? 그거는 내가 진짜 운전도 하고 운전 이하가 진짜 운전을 했대요. 언니 하는 크기에서 면허 땄거든요. 맞아요. 맞아. 내가 원래 유범 면허는 있었잖아.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는 쓸 수 없으니까 뮤비 찍기 전에 그 운전 센터 가서 바뀌었어요. 한국 운전면허. 그거 얘기해 줘. 대박.
그리고 그 그냥 주차장 왔다 갔다 하는 짧은 거리를 운전해서 그냥 왔다 갔다 갔다 갔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좀 더 스피드도 나오고 좀 길게 운전하라고 해서 그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였어. 근데 그 주차장이니까 그 돌? 아 있잖아. 턱. 아 그 방지턱 같이. 약간 그 설마. 주차하는. 그 아, 주차할 때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 맞아 맞아. 어, 여기까지요. 그리고 돌. 주차 돌 뭐 주황색 그거. 맞아. 턱이 있어요. 하나 둘. 카메라가 있고 근데 이 그 돌 사이를 지나가면 되는데 그 차가 미그자 알아? 그 이렇게 반사하는 차. 아 여기 빵빵 하는. 맞아 맞아. 그 자여서 앞에도 길고 운전석도 되게 낮아 이렇게 진짜 낮고 완전 힙합 그냥 누워서 운전 수동이었어? 수동 대박 그래서 그 운전하는 신 보면 민지 아니야 소스가 옆에 있잖아 네. 소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 앞에가 안 보이니까 캬악 갔다가 그냥 그 돌 위에 그 비싼 재미도 있다 강 근데 그 나도 진짜 밟았어 재밌었어 우와 갔다가 막강 아팠겠다 놀랐겠다 감동이 다 잊어버렸어 대박이었을 거 나 의리는 괜찮았었는데 차가 차 주인분께서 차 주인도 그렇고 거기 있었던 차랑 스태프분들 우와 주인분 서 계셨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괜찮았어. 아니 괜찮았어. 근데 진짜 그분 되게 운전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 운전 잘했어. 아 나는 거기 소소언니 너무 예쁘던데. 소소언니 마라도 알지 이거 딱 머리 반지 마라도 여기 너무 예쁘. 아 솔직히 나는 리아 언니의 그 제스처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뭐 나 그거야 나 못 봤어. 아 그거 맞아. 원래 레전드 미연이 찍고 있을 때 나랑 애너니 옆에서 보고 있는데 미연이 나는 소스. 맞아. 와. 말린다. 말이야. 처음에 처음에 애너니 언니 받고 빨리 먹어 빨리 봐. 아니.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먼저 물어봐. 속삭이는. 아니. 그래서 왜 이거 하는 거지? 맞아. 언니 그 내면의 속삭이로 표현한 거야? 그거지. 나와 또 다른 내가 싸우고 속삭였어. 잠깐만, 타임. 한번 보여줘. 에이 보여줘. 에이 보여줘. 아, 보여주세요. 언니 만큼 하나 속삭여. 언니는 아까도 보여줬는데. 그니까 해줘. 뭐 어디지? 해봐. 빨리. 언젠가나 해. 이렇게 말할 거 좋다. 역시 이만한 라이브일 거. 그만 속삭이. 와.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거 있잖아. 하는데 이건 안 해. 땀 닦는 거. 땀 닦는 거 있잖아. 어, 땀 닦는 거. 어, 그 이건 내가 말할래. 이건 내가 말할래. 이건 내가 말할래. 이건 내가 말할래. 이게 뭐냐면 그 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뮤비에 보면은 그 달 앞에서 이제 뭐 실루엣만 보이는 그런 장면을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아 언니 촬영할 때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고 있었는데 아, 왜 안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미안. 듣고 있어. 보고 있었는데 미아 언니가 이제 미아 언니 제스처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근데 갑자기 언니 파트 뭐죠? 너의 겉에 새겨진 너의 겉에 새겨진 새까맣게진까지는 잘하다가 그 뒤에는 이제 다른 멤버 파트다 보니 제스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계속 카메라를 보는데 일단 뭘 해야 돼. 그래서 계속 뭘 닦아? 그러더니 언니 그 거기 추웠는데 뭘 닦아? 그러니까 혼자 열을 그러더니 갑자기 막 뭘 이렇게 봐 보더니 이걸로 다시 닦아 아 거울 보고 다시 닦고 근데 이 손으로 다시 막 이러다가 다시 또 닦아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걸 찍어서 보여주고 언니한테 언니 뭘 그렇게 닦아요? 언니 왜 이렇게 땀을 닦아? 거기서 땀을 닦아?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뭐? 머리 약해서 어 밖에서 바람 떠서 머리 아파서 여기서 닦았어? 안 닦았어 닦았어 누르고 있어 BGM 아 미연이 이거
나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네, 안 나왔다. 근데 그거 나 영상 있어. 자, 그럼 다음 공개할게. 다이들이 미아 언니 다한증이니. 몰라요. 무슨 사람 많이 맞냐 말하면요. 저 다 맞는 것 같아. 여름 뜨거운 사람이었어. 진짜 너무. 여러분 제일 힘들었던 씬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촬영은 안 힘들었는데. 제가 그 전에 그전 오후 12시에 일어나고 뮤비 끝날 때까지 잠을 한 숨도 못 자서. 난 그게 제일 힘들었어. 이틀 내내 깨어 있었어. 맞아요. 진짜, 이게 잠잘 틈이 없고. 그리고 다 그러지 않아. 그 전에 잠이 아예 안 왔어. 나만 잤어. 맞아. 술은 잘 잤어. 나 꿀잠 잤잖아. 잘 자고. 촬영 전에 제가 그러니까 제가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멤버들은 약간 뒤척였다면 저는 지금 안 자면 내일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죽을 수도 있겠다. 10초 만에 잤어. 그래서 나는 그렇다. 아니 나도 잤는데 이렇게 피곤한데 멤버들은 안 잤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촬영을 너무 잘해. 자려고 했는데 그 잠이 안 왔는데 자려고 하면 여기 감고 있으면 여기 띠끄띠끄띠끄 맞아. 띠끄띠끄띠끄 마그네슘 입고 그 마그네슘 입은 거 같은데. 언니 그거 마그네슘 부족해? 마그네슘 부족해? 부족한가봐. 마그네슘 사줘야겠다. 촬영 때 띠끄띠끄띠끄띠끄 쓰고 대박이었어. 마그네슘 부족 아니야. 윙크한 거야? 띠끄띠끄띠끄 사실 윙크 보여줘. 띠끄띠끄띠끄 띠끄띠끄 왜 이렇게 귀엽지? 맞아. 그래 진짜 이게 다 자는 줄 알거든요. 조용하니까 불 끄고 침대 다 누웠어요. 누워있어. 근데 이제 한 샵 가기 원래 보통 한 3, 40분 전에 보통 일어났거든요. 근데 막 한 1시간 한 15분, 30분 전부터 막 스물스물 한 명씩 나와요. 그럼 이제 한 명 나오는 소리 듣고 이제 거실로 다 모이는 거야. 정거하는 거야. 그때부터 잠이 안 와 이러면서 갑자기 안 잤어? 이러면서 잠이 안 와 그냥 누워있었어. 맞아. 다 자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잠 못 자고 침대 위에 눈 뜨고 있었다고. 나만 잤어, 나만. 그리고 이제 샵 끝나고 뮤비 촬영장 가는 길에 이제 딱 차 안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잠 자라. 어머, 도착했어 하면서. 맞아, 근데 나 빼고 다 잤어. 아, 나 안 잤어. 아, 진짜? 내가 또 사진 찍었어. 와, 나 마사지 하고 있어. 진짜? 애들 다 그거 알아요? 그 차에서 자면은 다 이렇게 목만 꺾여서 자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네 다 기억자로 다들. 아, 진짜? 나 그거 있잖아. 우리 일본 갔을 때 내가 언니 여기 기대서 자는 거 석이 언니가 셀카 찍은 거 있어. 셀카 찍은데 레나 기억인데 더 기억이야. 어? 나 석이 언니랑 셀카 찍은 거 있다. 뮤비 촬영장에서 언니 자는데. 언니 모르지? 어. 알았는데 그거 봤어. 뭐야? 나는 그거 불안하다. 나 맞지 안 맞지 모르겠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영상 편집하시는 그 매니저님께서 브이로그? 뭐 영상 찍은 걸 봤는데 뮤비 촬영장에서 근데 그게 막바지였어요. 마지막 부분 전이었는데 다들 기절해서. 아, 진짜? 그걸 누가 캠코더로 찍었더라고. 그래서 난 거 같은데? 되게 너랑 언니 너랑 나 정나라하게 나왔어. 나 입 벌리고 났단 말이야! 누가 찍었어? 내가 찍었어. 정면이 나올지 나 모르겠어. 미야! 미야 봤습니다. 아니 아, 봤어? 언니 나 그 영상을 봤어. 나 언제 입 벌리고 잤잖아. 귀엽게 짜고 있어. 에티켓 티슈 올려서 영어까지 다. 아, 잠시. 강레나의 우리 이번에도 선글라스 준비해야 되나, 미연 언니? 그럼. 부탁해요. 아, 진짜 이 언니 큰일 나요. 눈 뜨고 자가지고. 언니, 내가 멋쟁이 선글라스. 아, 나 그 어제 아니야. 새벽에 생일 그 사진 올라갔잖아요. 학교 봤을 사진. 거기에 이렇게 있는 그거 여러분 진짜 찍힌 거야? 그거 잠자는 모습이랑 똑같아. 리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자요, 미언니. 눈 이렇게 어디? 생일 생일 사진이 멋있게 보이지만 내가 차고 있는 얼굴이랑 거의 비슷해. 그래서 나랑 석연이랑 맨날 이야기하다가 미언니 잠시 이렇게 보면 미언니 우리 본 줄 알고 둘이서 저희 봐요. 미언니 미안해. 나 퍼즐문 때부터 언니랑 같이 찍은 사진 있어. 진짜? 자는 미연이? 내 카메라에도 진짜 많은데 자는 미연. 그리고 나 오늘 샵에서 헤드뱅잉 많이 했어. 그래, 내가 아까 미연이랑 나오기 전에 내가 잔다. 내가 밑에 있는 담요랑 머리가 합쳐졌어. 이렇게 담요랑 머리가 함께 있어. 그럼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 진짜 여기서 번개가 치는 거야. 깜짝 놀랐어. 담요인지 머리카락인지 몰랐어. 아, 피곤합니다. 내가 정말 오랜만이다. 너무 피곤해요.
이제 우리 내일부터 바쁘니까 또 이렇게 헤드뱅잉 된다. 아마 그래. 차에서 다 기억자 되고. 헤드뱅잉의 시초는 나지. 뭔이야? 촬영한 게 아니야. 영어 그거 알아요? 열 세주는 그 기계가 돌아가는 난 그 반대로 머리를 봅니다. 아니 이게 같이 돌아가면 될 텐데 민주가 꼭 반대로 돌려. 그래서 머리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응. 머리 도움이 안 돼. 약간 지구 공전 자전하듯이 있잖아. 반대로 돌아가. 아 근데 헤어는 그래도 어떻게 하겠는데 맞아. 메이크업이 진짜 힘든 거 알죠? 메이크업 위에 보세요 아래 보세요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거 우리 그 목 닥치면 하는 그거 주문하려고 했어. 아까 그 장에서 이렇게 손 잡고 있어. 그래서 애는 여기다 물병 끼고 자잖아. 어 저는 그래요. 아 진짜? 진짜 여기다 이렇게 물병을 그 작은 500ml 생수통 이렇게 하나 껴놓고 이렇게 자면은 되게 편해. 그 신기하게 이게 안 빠지더라고. 진짜? 서령이 헤드뱅이었어. 난 이거여서 안 돼. 아, 난 디오가 그런 거. 나도 디오인지. 난 이게 아니라 디어가지고. 난 근데 물병. 난 모든 방향으로 다 가. 일단 나 갑자기 더 신기하다. 아, 여러분들이 목베개 시급하다고 하시는데 목베개로 안 됩니다. 왜냐면 뒤로 넘어가지 않을 때도 있고. 360도 몇 목베개 필요? 그냥 그거 목 다칠 때 하는 거. 아, 그 코스. 잘 떠들어. 그 일을 고정해주잖아. 그치. 다치지 않아. 맞아요. 일단 언니가 나 자는 모습 찍었다고 하니까 팬분들이 그 영상을 돈 주고 사겠대. 오마이갓. 비싸요. 50만 원. 안 팔아야지. 50만 원. 아, 100만 원. 안 팔아야지. 양아치네. 전 올라갑니다. 200만 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첫방 시작이잖아요. 네. 내일부터 이제 라이키타 첫 무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정말 떨리죠? 네. 아, 저 팬분들 못 봐서 너무 속상해. 맞아요. 저는 이번 연도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맞아요. 그래도 많이는 못해도 조금은 팬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맞아. 마음이 있었지만, 난 2021년에 끝날 줄 알았어. 우리 다들 엄청 기대했죠. 우리 활동할 때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랬는데. 맞아요. 아니었어. 작년 바주카 때부터 이제 약간 그렇게 했어가지고. 아, 우리 다음 앨범 때는 괜찮지 있겠지 했는데 전혀 안 풀려있더라고요. 아니 바주카 그때 활동할 때도 바주카 활동 끝나기 전에는 풀리겠지 했는데 맞아. 안 풀린 상태로 그 상태 공백기가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다시 앨범이 나왔는데 아직도 그대로였다. 너무 속상하다. 아쉽네요. 저희가 이제 앨범을 이제 오랜만에 내다 보니 이제 각자 정말 도전적인 헤어들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뭔가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긴 했는데 못 보여드려서도 아쉽고 이제 무대도 못 보여드려서도 더 아쉽고 그러네요. 뭔가 이제는 그룹분들이 들어와서 응원하는 그게 뭔가 엄청 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영상 볼 때 그 응원법 그룹 목소리 들리면 진짜 이상해. 되게 어색해요. 뭔가 이제 근데 난 그렇게 됐다는 게 좀 슬프고 어색해졌다는 게 이게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죠. 맞아요. 없는 이제 뭔가 이제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루들이 응원법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마 곧 비밀 메노 메노 야스미 비밀로 할게 쇼미 실분 딴딴딴딴딴딴딴딴 아 맞다. 그리고 네아 저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꽃 선물 잘 받았어요. 맞아 진짜 이쁘더라. 맞아 깜짝 놀랐어. 너무 예뻐. 아 꽃! 어. 불러봐 부케. 아, 왔어요. 사무실에 있어. 맞아요 왔어요. 사무실에 있어. 진짜?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제 첫방이고 이제 오랜만에 컴백이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한마디씩 하고 끝낼까요? 네! 그래. 시작! 소소! 눈치 게임이야 소서. 네? 시점만 8시? 8시에 응원법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8시에 응원법 업로드 됩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일단 한마디씩 하고 빨리 후다닥 끝내. 깔끔하게 후다닥 빨리 한마디씩 할까요? 시작.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다시 이제 공백기 끝에 이제 Like It Hot이라는 타이틀과 The Other Side of the Moon이라는 앨범으로 다시 컴백을 했는데요. 이제 아마 내일 M카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음악 방송도
나갈 예정이고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할 테니까 이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뭔가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약간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석영 미야 지야 오케이. 어, 우리가 오랜만에 예쁘고 멋있고 귀여운 모습으로 무대를 하니까 이제 1년 기다리는 만큼 활동 끝날 때까지 그 힘을 쓰세요. 우리도 쓸게요. 우리도 쓸게요. 우리도 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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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기대해 주세요. Yes. Yes, 네. me. 좋아요. Yes, me. 민준이 갈 줄 알았지? 앤 언니. 네!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저희의 또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지금까지 이 앨범 만들기까지 멤버들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 감사하고 그루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소녀가 될 수 있도록 음방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레날 줄 알았죠? 소소! 소소! 오랜만에 나오니까 다들 좀 많이 응원해줘요. 네. 짜요. 성경 짱. 일단은 엄청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니까 그만큼 더 소중히 노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도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 모든 구성에 다 하나하나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공들인 만큼 여러분들께도 소중한 앨범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컴백 너무 축하하고 다들 공원들도 다들 축하하고 이번 활동도 다치지 않고 행복한 추억들 가득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엔 저가 할게요. 네, 민주. 네, 오랜만에 이제 컴백을 하는 거니까 솔직히 아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멤버가 하고 싶은 말일 맞아. 거고 멤버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일 텐데 오랜만에 컴백하는 만큼 저희가 이번 앨범에 정성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그 정성이 느껴질 정도로 그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룹분들이 정말 좋아할 무대와 저희의 그런 안무 같은 거를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실제로 못 보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저희가 열심히 무대로 보답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야! 얻어! 맞아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해봤는데요. 네? 다 끝났어? 레나. 네, 끝난 것 같아요. 레나. 뭐 안 하면 누구 있나요? 누구지? 저희가 아마 레나. 다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저희. 네. 여기 예쁜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멘트 이렇게 봤는데. 안 해가지고요. 공주 저거 했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저기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주님은 제가 했잖아요. 네, 여기도 있어요. 네, 우리 막내 공주님 안 했어요 아직. 그래. 강레나가 해보자. 네, 그러면은.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다 까먹어 버렸네. 저희가 공백기가 좀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크고. 네. 근데 또 미안하다고 하면은 또 그루들이 미안해하니까 미안하다고는 못 하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지. 그래서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맞아. 말만 했었는데 지금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동안은 그 다음에 기약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진짜로 나와서 여러분 저희 이제 진짜 시작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진짜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트 50만!
왜 그래요? 네. 아까 레나가 말하기 원래 레나 끝나고 나면은 얘기를 따로 들으려고 했었거든요. 진짜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많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멤버들이 다 본인 서로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멤버들이 다 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활동이 다시 시작하니까 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응원해주세요. 그 멤버들도 좋아요. 아, 진짜? 고마워요. 저희 맨날 댄스 연습하고 다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들 바닥에 누워가지고 진짜 멤버들 없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거 그래서 저희 그룹 맞아. 보고 멤버들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내일 첫 방 꼭 본방 사수해 주세요. 네. 여러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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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고맙습니다. 나 그거 해줘. 고맙네요. 아 꿈꾸자. 아, 꿈꾸자. 오랜만에 네. 할까? 오케이. 알겠어. 왜? 그 콩콩 하는 거야? 그래, 그거 하자. 발이 떠 있어서. 우리가 할게. 오케이. 봉원 성녀!